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수원정 예비후보 이수정입니다. 오늘부터 수원정 하면 저 이수정, 영통구 하면 이수정이 떠오르도록 지역 주민들과 끝까지 함께 할 각오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 융합타운이 위치한 수원정 지역은 경기도의 명실상부한 정치, 경제, 행정, 교육의 1번지입니다. 수원정 지역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영통구는 세계 초일류 기업인 삼성전자와 광교 테크노밸리, 대한민국 마이스산업을 이끌어갈 수원 컨벤션 센터가 위치해 있습니다. 평균 연령이 38.7세에 매우 젊고 활발한 그런 지역입니다. 아주 무한한 가능성을 갖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특히 광교 테크노밸리는 우리 지역에 위치한 제가 소속돼 있는 경기대학교와 옆에 있는 아주대학교 그리고 아주대 병원의 젊고 유능한 인재들과 산학협력 연계를 통해 가지고 경기 남부권의 바이오 산업 메카로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곳입니다. 경제 1번지 수원정 지역의 발전이 곧 수원시와 경기도 나아가서 대한민국의 미래가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 이수정은 25년간 영통구에 위치한 경기대학교에서 재직하면서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고 후학을 양성해 왔습니다. 이러한 밀도 높은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의 경제 발전과 교통 체계 개선, 쾌적한 교육 환경 조성을 실현할 수 있도록 당과 중앙정부의 구체적인 지원을 이끌어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현재 우리 사회는 각종 묻지마 범죄나 묻지마 폭행, 혐오 범죄 이런 것들이 만연해서 시민들의 삶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저 이수정은 수원정이 성장과 그중에서도 안전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행복한 도시가 될수 있도록, 지역이 될수 있도록 헌신을 하고자 합니다. 저 국민의힘 수원정 이수정 예비후보 정치 신인입니다. 하지만 나름대로 지난 25년 동안 방송 출연을 통해 소신을 밝혀왔습니다. 이제는 조언자가 아닌 전문가로서의 역량을 바탕으로 해서 책임 정치를 실현할 수 있는 일꾼이 되고자 합니다. 범죄 심리학 전문가로서 다양한 사건, 사고들을 접하고 연구해 왔지만 대한민국 시스템은 여전히 허점이 많습니다. 저 이수정이 교수에서 현실 정치인이 되어야 되겠다 하고 결심한 이유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수원정 지역 여러분, 우리 지역 주민은 물론 대한민국 국민들 모두가 정치권에 강력한 혁신을 원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는 결코 거부할 수 없는 시대의 흐름입니다. 혁신은 사람에게서부터 결국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거기서부터 시작한다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저 국민의힘 수원정 이수정 예비후보 정치 신인답게 소신 있고 책임 있는 양심적인 정치를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